저희 농장이 새로운 비닐하우스 다섯 개를 더 런칭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비닐하우스 구경하러 갑니다. 오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생산하신 오이는 더운 여름날에 누군가는 냉면으로, 누군가에겐 오이지로, 누군가에겐 오이소박이로 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쁘게 성장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입니다. 저희가 물심 양면으로 마음껏 지원을 해드릴 테니 어디 한번 쇼미와치가 당신들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파이팅! 이번 여름 파이팅!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합시다! 괜히 오이 맛이 좋은 게 아니네. 이렇게 격려를 받고 자라니 어떻게 대충 오이를 길러내겠어, 이 나무들이.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기 선배들, 선배 오이들의 모습을 잘 보시고 그 뒤를 따라서 건강히 성장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봅시다. 파이팅! 이래 빨리. 고양이의 말을 알아들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어제는 계속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이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건가요? 아니, 괜찮은 거냐고, 농장 괜찮은 거냐고 걱정해줘가지고 괜찮다고 대답해줬어요. 요 근래 비가 엄청 자주 왔어요. 원래 비 올 때는 오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생산량이 좀 줄어요. 햇빛이 이렇게 쨍쨍할 때보다. 그래서 생산량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쨍쨍한 걸 보아하니 한 이틀 후쯤이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사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날씨 따라가는 거죠. 수확량이 좀 적을지언정 이렇게 길쭉길쭉 튼실한 오이들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게 와요. 인생이 재미없다. 너무 똑같이 흘러간다. 그게 시계 올 때가 있어요, 여기 마음속에. 그때마다 저는 변신을 해요. 뭐 이 손톱이 됐든 아니면 뭐 머리가 됐든 옷 스타일을 바꾸든 한 번씩 변신하거든요. 그때가 찾아와서 그냥 뽑아버렸어요. 앞머리까지 싹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정신없어 보인대요. 엄마는 이전 머리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근데 내가 중요한 거잖아. 내가 이 머리가 마음에 드는데 뭐 어쩔 거야. 이 머리가 또 질리기 전까지는 전 계속 이 머리 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고 난 좋아요. 어때요? 저 뭐 어떤 머리가 더 나은가요? 다 사랑이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더 낫다라는, 어떤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더 낫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건 자유로운 느낌이고, 프랑스처럼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고. 아, 프랑스. 나 요즘에 저거 프랑스 좋아요. 그 생머리 했을 때는 좀 약간 동양적인 미가 있다. 그 앞머리 있고 칼단발? 어, 완전히 다른 느낌. 이건 좀 약간 순수해 보인다? 이건 안 순수해 보이고. 아, 이건 자유로워. 자유분방. 자유분방. 꽃 너무 예쁘다. 얘 나 꽃 잎사귀 끝에 저 이슬 맺혀있는 거 이거 좀 찍어줘봐. 너무 예쁘네. 물방울 어떻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꽂혀 있어? 야,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어? 됐습니까? 저기 농장
공장 상황을 좀 보고해드려도 될까요? 어, 말해 뭐. 이동 작업 결과 이쪽은 약간 비리비리한데 이쪽은 튼실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쪽은 튼튼하고 저쪽은 비리비리한 거지? 저쪽이 비리비리하다고? 보고 완료. 비리비리하다고? 네, 오일을 따왔을 때 저쪽은 약간 비리비리했는데 이쪽은 딱 오자마자 어우 튼실한데?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봐서 나무는 탁탁하거든? 나무는 괜찮은데 나무는 튼실한데 오이가 지금 틀리다는 거잖아? 야, 더 빨리빨리 하고 와. 네. 얼른 왔다. 이게 그냥 따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체크를 하면서 따는 거야. 그런 게 오이농장 직원은 철칙이라고 할 수 있지. 오이농장 알바생에 철칙이라고. 작은 거 따지 말고 이건 따지 말아야지. 너무 잘잖아. 작은 거 따지 마세요. 어떤 거요? 작은 거 따지 마세요. 좀 얇잖아. 그치? 이거 제가 딴 건가요? 여기, 누가 딴 건데? 난 모르지. 엄마가 방금 와서 딴 거 아닐까? 기분이야. 내가 왜 따니? 죄송합니다. 아, 이 큰 거. 너무 덥다. 벌써 한여름 같아. 와, 몸에 얼굴 좀 봐. 완전 불났네, 불났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가져다 놓은 기장의 무기가 있지. 짜잔! 이름하여 네오젠 리얼 핫트리프 수딩 데일리 마스크. 이게 급속 진정이 가능한 제품이거든. 자외선 같은 거에 피부가 지쳤을 때 빠르게 진정시켜준다는 거지. 왜 피부에 불 붙은 것처럼 요래오르면 지금처럼 약간 피부가 벌겋게 되고 괜히 모공도 더 넓어 보이고 막 그렇잖아. 그럴 때 빠른 진정이 진짜 중요하거든. 그렇다고 매번 번거롭고 귀찮게 마스크팩을 붙일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마스크형 패드라서 번거롭지 않게 귀찮지 않게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어서 그 점이 진짜 좋더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 딱 필요한 제품인 거지. 오, 시원해. 어, 너 표현이 이렇게 시원하니? 괜찮아, 괜찮아. 이제나 괜찮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제 피부한테요. 지금 자외선 대원이 놀란 상태라 이제 괜찮다고 진정시켜주는 거야. 왜 그 피부 진정시켜주는데 어성초가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어성초 수가 여기 88%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좀 도톰한 니트 원단이라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좀 얼굴에 열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놔도 쉽게 마르지 않아서 그것도 진짜 좋아요. 마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내 볼따구 위에서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니까네. 생긴 것도 귀엽게 생겼네요. 그죠? 아니 원이나 삼각형 모양은 많이 봤는데 이런 하트 모양은 처음 보는데 너무 귀여워. 뭔가 양쪽에 이렇게 하트하트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사랑스럽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단순히 예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하트 모양이 이 피부 굴곡까지 세심하게 케어하기에 더 적합하대. 사실 원 모양 패드는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 여기 이쪽 아랫부분이 뜨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얘는 안 그러더라고. 이제 좀 있으면 다들 막 여름휴가 떠나시고 그러실 거 아니야. 그때 얘 챙겨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놀러가서 노는 동안 지쳤던 피부 케어도 해주고 다 같이 이거 볼따구에 하나씩 하트 올리고 귀여운 사진도 찍고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여행 가고 싶다. 우리 이모 코타키나발루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코타키나발루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볼따구에 하나씩 붙이고 피스 이러고 다 같이 사진 찍는 거야. 이런 게 걸리냐고. 언니는 근데 진짜 인생이 이렇게 타고났어. 재밌게 사는 인생으로 점 찍어줬어. 아, 얘가 나한테 온 것도 되게 웃기다. 아. 기적같이 왔어. 맞아. 엄청 힘들대요, 저. 맞아. 그 힘들 때 애들 밥 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어디선가 얘가 뚝 떨어진 거야, 나한테. 딱 이 문구인 거야. 진짜 뚝 떨어졌어. 얼려먹는 초코아이 먹을래?
딱 진짜 딱 그것까지만 그래, 먹고 바로 가자. 디저트는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무지게 먹었다. 야무지게 먹었어. 앞니 같아. 앞니. 이거? 너 진짜 엄청 귀여워. 진짜 엄청 귀여운데? 소개팅하고 한 처음 만났어. 근데 소개팅 안 했고 예은 씨 저희 저 초코아임 그거 좀 혹시 드실래요? 같이 야, 너는 무슨 네. 카메라 위에 나란히 앉아서 먹고 있다가 예은 씨 나 좀 더 보라요? 아니 근데 먼저 사진 빠져버려. 아니 진짜로 매력적이잖아? 매력적이지. 안 보낼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다? 그럼 진짜 나는 바로 결혼식장 갈 수 있어. 그럼 생일에서 얼마나 난 재밌게 해주겠어. 그럼 이제 저녁에는 그 햄버거를 먹게 됐는데 너무 대화가 재밌어서 좀 시간이 늦어졌어. 그래서 햄버거집밖에 없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서 햄버거 시켜서 먹었어. 딱 맞추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개팅 남이 딱 건너뛰기 예은 씨 나 좀 먹으라요? 근데 그거 햄버거까지 먹고 버블티 먹으러 갔는데 그 버블을 갈라가지고 앞니에다가 붙여주면 난 이제 끝나는 이제 다른 남자 못 만나. 아 건조해 여기. 그래가지고 미디씨를 이렇게 붙으면 더 퍼펙트. 나 그건 절대 못 이겨. 이게 제일 좋아하는 모먼트 같아. 그치? 위집실 이렇게 되는 거. 강아지들 으르렁거리다가 이렇게 붙는 애들 있더라? 진짜 귀엽더라? 복싱은 아니고요. 요즘 햇빛이 엄청 따가워가지고 정교석에 애들 산책시키다 보면 이렇게 산책 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손이 엄청 타거든요. 그래서 그 따가운 태양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제 비상의 아이템입니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이러고 있어. 너무 귀여우세요. 어떡해. 위에서 지켜보시는 분은 다음 손님입니다. 아, 네.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작했어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는 너무 귀여워. 알아? 너는 너무 귀엽다고. 이 올라간 입꼬리가 날 미치게. 쑥쑥 뽑아내. 쑥쑥쑥쑥. 와. 위치 대박. 아, 발 큰 거 봐, 귀여워. 발장가 따뜻해. 따뜻해. 애기 똥털 물든 게 너무 웃긴다. 누가 염색을 미용실 가서 해? 응? 애 치러 와가서 애기 똥털 직접 가져가는 거지. 이게 진짜 힙이지. 힙스터. 지금 배 쪽에서 너무 무시하게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지금 항상 표정이 너무 좋아. 이너피스 표정. 오늘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방구진 미니치 씨. 오늘 안에 끝날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요. 다음에 다시 반대쪽 해드릴게요. 미치 이거 봐. 미치한테 이만큼 나왔어. 수고가 많아요, 이렇게 털을 뽑아내느라고. 편안해 보이는데? 우리 남동이 뭐가 꼈대. 어떡해. 털이 조금 장난이 아니지, 생겨먹은 게. 응. 약간 새 털구름? 우리 늙고 웃고 있는 것 같아. 미소천사, 미소천사. 아, 예쁘다. 이렇게 예뻐서 어떡하니? 응? 의도한 건 아니지만 되게 전문 샵 같아. 진짜 싫은가 봐. 그만하고 싶다. 우리 언니가 구름 잡아왔어. 우리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언니가 구름 잡아왔어. 너 중요해 봐.